했어 나도. 그러게 말이야. 잘해. 잘해. 걔를 모아. 걔를 모으니까 되냐? 어? 한 장 더 추가. 뭐야? 그래 귀만 모으면 할 수 있어. 귀만 모으면. 자 귀를 딱 모아. 잘해. 귀를 모아. 야, 니네들, 니네들 협파 먹지 마. 양파보다 더 독한 거 같아. 야, 맹구야. 그래, 선생님 골탕 먹으려다 우리가 자꾸만 탕만 우리가 먹잖아, 우리가. 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느냐고 또 삼일밤을 잠을 못 잤잖니. 그래서 야유였구나. 짠. 와. 뭐야? 이 꽃을 말이야. 어? 선생님 오신 거야. 이 꽃에다가. 빙초산을 타는 거야. 그다음에 선생님이 오시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이 꽃을 갖다 드리면 선생님이 향기를 맡으시려고 어? 냄새를 알았어. 이게 빙초산이야. 어우 냄새 떴다. 떴어. 뭐 왔다 있나? 선생님. 자 들어가. 왜 이러나 얘? 왜 어슬렁거려? 선생님. 어? 오셨나와요? 오셨지. 왜 이래? 아이고야. 저희들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요 선생님한테 꽃다발을 선물해드릴게요. 알았어. 이 정말 우리 반에는 맹구만한 학생이 네. 없어요. 네. 네. 아, 이 참 꽃보니 아름답구만. 맞다. 근데 이 벽돌을 그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추워. 너 교실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맡아. 내가 이 반을 맡았지 그래. 아니 선생님 맡아. 코가 맡아야 돼 코가. 아, 뭘 맡아 이 녀석아. 아 정말 선생님 답답해 미치겠네. 참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네. 아니 선생님. 왜? 선생님은 참 이렇게 제가 성의에게 이렇게 갖다 드렸으면 그 성의를 생각하셔가지고 이 꽃향기를 냄새를 맡으셔야죠 이렇게. 왜 이래. 들어가. 아이고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아니 꽃향기가 그렇게 지독한가? 어? 선생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말아요. 선생님은 강이야. 자, 그 벽돌 같은 거 저기 제발 그 저 교실 안에 들어오지 마. 벽돌이요? 저 김진호가요? 아니 김진호 아저씨가요? 뭘 아저씨야? 겁나니까. 근데 아까 격판도 부아악 아니 아주 불량스러워요. 김진호 학생은 마음이 여린 학생인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장마철에 학교 지붕이 샌다 그래가지고요. 보수 공사하려고 제가 그래, 몇 장 가져왔어요. 저런 학생을 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아까 선생님 없을 때는요. 얘가 야 임마. 라고 선생님 오시니까 아니 들어가 친구로. 아니 그 저기 착한 학생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저기 모함으라고 그래?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우위 있게 지내 이런 걸 바랍니다. 어? 학교를 위한 저런 마음이 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 전번 주에 교과를 한 번씩 한번 저기 지난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교과를 우리가 한번 만듭시다. 그래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교과를 재창함으로써 우리가 야, 그런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맹구야, 재창이 뭐냐? 아이, 정말 무식한 놈. 손지창이 동생. 너 손지창이는 외아들이야? 뭔 얘기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매일 하니까 우리 봉수학당의 그 무식한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여실히는 또 뭐냐? 아 참 정말로 짜증나고 왜 그러냐? 진실이 동생. 뭐가 여실이가 진실이 동생이야? 아 여실이는 멍실이 언니 아니에요? 멍실이 언니. 아니에요. 우리 언니 방실이. 알았어. 이것들을 알아봤지? 에이 참. 자 멍실이. 네. 저 교과를 저기 만들어보라 그러는데 한번 해봐요. 네, 제가 교과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가슴마다 큰 꿈을 하나를 안고 다정하게 손잡고 뛰노는 백목 선생과 그의 제자들 오늘도 부지런히 조이고 닦고 기름 차서 소설을 씩씩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자. 아 기대하시라 봉숭아 학당 개봉. 야, 이 영화가
개봉 취소해? 개봉 취소. 아이고, 저 안춘자. 네. 뭐 저 교과에 대해서 연구해봤나? 선생님, 저 그것 때문에 밤 새웠어요. 어, 그랬어? 어. 받으시오. 받으시오. 내 교육은. 니나 너. 뭐가 니나 너가 나와? 야,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왜 전번 직업을 자꾸 학교에 연관을 시켜? 교과를 무슨 권주과를 만들어 놓나? 어? 어, 그냥 매운 거 한번 할까? 선생님, 저는요 최진식, 최신식 교과를. 뭐 최진실 얘기하면 자꾸 진실이가 나와. 최신식 발음도 정확치 못해. 해봐. 최신식 교과. 알았어, 해봐. 준비했어요. 해. 결코 숙제하는 부족하지 않다. 너 나라는 것은 단지 졸업뿐인데 바로 지금이 나에게 유일한 것이며 책상 속에 도시락이 있다. 책상 속에 나 혼자 다 볼 거다. 야야, 너는 왜 책상을 버둥대? 이거 그럼 같이 버둥대고 앉았어? 아니 교과를 무슨 우리가 무슨 저기 무슨 랩교실이에?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근데 사실은요. 근데 선생님 교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럼 중요한 것 좀 얘기해. 예, 뭐냐면은요. 정말 이 심벌 마크가 우리 학교에 심벌 마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당의 상징은 봉숭아예요, 봉숭아. 아, 그건 이제 갈아치울 때가 됐어요. 뭘 가르쳐? 이티. 왜 이게 있냐 이 친구가. 이 친구들은 또 좋은 게 있어요. 뭘? 어티. 합쳐서 질티. 앉아, 앉아.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또. 저는 정말 정말 명랑하고 쾌활한 교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 둘, 셋, 넷. 제 가방을 메고 아 두루루루. 공부하러 갔어. 아 잡아, 잡아. 여기 앉아 공부할까? 여기 앉아 공부할까? 제 거 따라 앉아 놓고 공부 열심히 하자. 행복 선생 물러가라. 네, 같이 해. 행복 선생 물러가라. 뭐 하냐? 뭐 해? 뭐 왜? 그니까 저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매일 무당 붓이나 보고 돌아다니니까 뭘 매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지. 앉아! 앉아! 교과는 물론 중요하지만요. 저번 체육대회 때 보니까요. 응원가가 없어서요. 선수들이 패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응원가 그런 거 응원가 하고 응원 구호를 준비해 갖고 와요. 어, 그래? 한번 해봐. 아까라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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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사상 박수! 조배! 해! 야야야야! 이건 무슨 침으로 시작해서 침으로 끝나? 뭐야? 들어가자! 선생님! 어. 준비해서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지마, 넌! 야, 하지마! 선생님, 어. 집에 가래요! 아니, 아니요, 야, 하지마, 하지마! 자! 하지마요! 내 교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교과가 아니야! 내 교과 한번 들어봐! 저절로 힘이 있어서! 교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 능글능글하게 부른다고 해서 능글가! 깡통을 차고 부른다고 해서 각소리가 가 있어! 교과 못 부른 학생! 이거 다 원기가 부족해서 그래! 거기 아저씨!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거려! 내 교과 한번 들어봐! 한마디로 끝내줘 보라 끝내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야야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너 어디 가? 선생님 애들은 가래! 니가 보세요! 아이고 참! 선생님! 왜? 죄송합니다! 알았어, 죄송할 짓 하지 마! 아, 선생님! 어. 아! 없던 없던 교과 하면 제가 다 만들어놨네요! 아,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아, 이 작사, 작곡, 편곡, 노래 등이, 아, 좀 부족하네요! 이 노래에는 플라시도 도밍고, 아, 파발로티나가 있지 않겠어? 어?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 아, 다리 좀 놔주세요! 없어요. 노래하면은 나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나야 18번 와라세 아니겠어요? 저기 있는 저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요. 헤헤 어다나 아 선생님 왜? 아
나한테 쏘였어요? 뭐라 쏘요? 아이고. 너 영어 하지 마. 야, 예? 민진호는 그 저 운동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 씩씩한 교과가 하나 나오겠지? 예. 전부다 반동 준비! 반동 시작! 둘, 셋, 넷! 얘들아 얘들아 봉숭아 학당 얘들아 책가방 들고서 어디 가느냐 학교요 학교요 옳지 옳지 잘됐다 도시락만 까먹고 집으로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주 귀엽다 귀여워 아니 귀여워 죽겠네 아주 이건 더 귀엽네 저기 우리 저 말 많은 놈 야 너 왜 가만히 있냐 말 좀 해봐 저요? 어 너 아 선생님 참 이상하시네 정말 아 뭐가 이상해 아 자꾸 짜증나게 왜 이러세요 나 참 아니 학생들한테 그런 걸 시키고 그래요 선생님 그런 건 선생님 직접 알아서 하세요 아 선생님 가만 보니까요 교과 좋은 거 나오면은 선생님이 작사 작곡 이마령 딱 붙여갖고 저작권료 많이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웅큼해요 웅큼했다 아이고 나 참 얼굴 다 보겠네 야 내가 교과를 만들어서 제대로 채창할 테니까 그리고 니네 음악적인 그 기초가 없어요 어?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그동안 오늘은 그래서 음악에 대한 그 기초 상식을 여러분에게 자 조용 조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수업은 음악이에요 자 음악이란 무엇인가? 메모 준비하세요. 네. 음악은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 예술로서 생각과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뮤직이죠. 다들 메모하셨죠? 네. 네. 수업 이만 끝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야! 너 피부도 안 좋은데. 만나면 어디 학교를 도망가려고 그렇게 저기 음악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한가? 어? 자 이거 봐요 음악에는 기초적으로 뭐 이런 많은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기서 봤죠? 안춘자 이거 뭐야? 정말요? 이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알고 얘기해요 제가요 돌지나 셋째째 다 알았어요 저거요 이거요 얘기를 해 저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 됐어 됐어 앉아 저거요 아 알았어 알았어 맹구 뭐야 저게 저거요 저거지 저거 왜 제가 저걸 몰라서 그래요 알았어 앉아 선생님 왜 제가 태어나가지고 셋째 주부터 돌이에요 알았어 그래 돌이야 돌 아 정말 이렇게 좀 무식한가들 어서 봐 뭐야 이거 선생님 많이 웃으시네요 알았어 뭐야 높은 자리야 세상에 우리 학당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 낮은 자리야 이런 학생이 있다니 정말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2부 자리야 아니 저기 애가 18명이야 왜 이렇게 잠잘 생각만 하나 2부 자리는 저기 차려 이거는 가오는 자리가 아닙니까 이거는 음악의 아버지가 들어도 비웃겠어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여기서 얘기하는 바하 이런 학생이 있었다니 왜 그래요 야, 그 음악의 어머니는 누군가 핸들 난 이런 학생이 야, 좋아요. 이렇게 아들도 있어요. 아들이 어디 있나?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없을 리가 있나요? 아니 음악에 아들이 어디 있어요? 김홍국. 아 이거. 아 거치다. 아 이거 엄마 냈다 오늘. 아 어서만 그만해 심하다. 아이고 그만해.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옛날 선생님한테 다 배웠죠? 네. 네.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해서 제대로 음악의 기초 상식을 갖춰서 교과를 제대로 하나씩 만들어 봐요. 네. 예. 네. 에이, 자 오늘 수업 끝내겠어. 선생님. 뭐야 반갑습니다. 아 이제는 제가 이랬으면 여러분들은 기대를 할 것이요. 저놈이 오늘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웃길 것인가. 제가 저번까지만 해도 어서방 맹구 이마령 선배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강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데 이번 시간에는 특이하게 약자들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약자란 못 웃기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멍실이. 미안하다. 멍실이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멍실이도 한번 일어났다 앉고 나도 한번 일어났다 앉아가지고 대사를 하는데 내가 얘기할 때는 큰 웃음 3번, 작은 웃음 2번, 미소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멍실이는 미소 1번, 짜증 3번. 그리고 인기가 없어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얘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참 기괴합니다. 머리 크기에 비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부족하다. 머리가 크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건데 이제까지 뱀장시하고 오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에이, 이건 뭐 이건 내 제일 선배로서 야 참이야 참어 참어. 자 의자 줘. 네? 이게 내 잘못이 크니까. 아, 형 왜 그러세요? 날 때려라. 내 니들 교육 정말 잘못했어. 아주 종아리 맞기도 편해 바지가. 때려. 날 때려. 아니 그건 잘못했어. 괜찮아. 잘못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와 빨리 올라주세요.